9장.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. 선생님,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? 이 사람 때문입니까?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?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.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.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.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.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.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.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.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.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.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.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? 맞아,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!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, 아니야!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! 단지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!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남자는,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.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?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이 물었습니다.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? 그 남자는 나도 모릅니다. 라고 대답했습니다. 사람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.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.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남자에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.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.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. 바리새인 중에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한편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? 라고 말하였습니다.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편이 갈렸습니다.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. 그분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. 그는 예언자입니다. 유대인들은 그 남자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그 남자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.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? 당신들은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?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였습니다.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겠고 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아이였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애가
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, 또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 아이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답을 할 만큼 나이도 먹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.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부모가 그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. 바리새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!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! 그가 대답했습니다.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.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. 그들이 물었습니다.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고 그가 어떻게 당신 눈을 뜨게 했소?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.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다 말해주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? 무엇을 다시 듣고 싶으십니까?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?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이혹을 하며 말했습니다. 당신은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요!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.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.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.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. 그 사람이 나의 눈을 고쳐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.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 이 말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당신은 날 때부터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? 그리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.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인자를 믿느냐?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. 선생님,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.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. 그러자 그 사람은 주님,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.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.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.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한단 말이오?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.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.